TIST라는 곳이 있습니다. 공기업 정출연, 이른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고요. 본원이 카이스트에 같이 있습니다. 같이 캠퍼스 안에 같이 있죠. 그래서 같이 있다고 하면 되게 싫어하실 것 같긴 하지만 맞지. 되게 감정이 좀 있어서 네, 그래서 키스티 한국과학기술 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저도 한국이 풀네임이 어려운데 네, 그래서 여기서는 사이언스온이나 뭐 데이터온 여러 가지 그런 뭐라 그럴까요? 연구 데이터를 공유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번에 이제 KCI의 젠스의 대학마인 드디어 논문 이제 학술 투고 시스템을 하나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어컴즈라는 게 있었는데 어컴즈 플러스를 이제 3월 2일 날 오픈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을 여기 있고요. 블로그 내용이고 그림을 다시 돌아갈까요? 거기. 네, 어컴즈 거기 있고 네, 요 그림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데이터 제공 수집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 데이터 같은 것도 투고할 때 같이 넣어서 투고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나중에 그게 되면 이제 그 사람들이 뭐 리뷰할 때 연구 데이터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DOI가 읽은 뭐 오키드 아이디와 연계도 되고 심지어 이제 이거는 오픈 심사도 그러니까 더블 블라인드가 아니라 이제 심사위원도 오픈하는 그런 시스템까지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몇몇 무슨 모임 의미예요? 네. 오픈 그러니까 심사가 어떤 의미죠? 네, 오픈 심사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몇몇 지금 해외 5A 오픈 액세스 학술지에서는 논문이 있고 그 논문을 심사한 사람이 옆에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심사까지도 다 누가 했는지도 오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사 기록 같은 것도 다 오픈돼 있고 그러니까 더블 블라인드가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블라인드 누가 나를 논문을 이제 심사했는지 확인하고 그런 것들 이제 어떤 시도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 이제 여기서 가능하다고 해요. 그거는 사실 이제 학문계만 받아 다르고 좀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게 맞는지 틀린지는. 근데 그런 시도들까지 가능한 것이고, 저는 사실은 이제 연구 데이터 공유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서 그거를 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연구 데이터 관리도 편하고, 젬스가 워낙 욕을 많이 먹고 있어가지고 불편하고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좀더 한번 써보고 싶더라고요. 네. 저희 이제 KADH 한국 디지털 문화 협의회 입장에서는 얘가 제일 좋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희 공짜? 입장에서? 네? 아니, 국내 학술 단체가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투고 네, 심사 공짜. 시스템입니다.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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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신청하면 돼. 신청하면. 이거 되게 재밌는 게 자기가 그러니까 논문 심사 이력도 여기 다 저장이 되더라고요. 나중에 내가 논문 심사 이런 거 했다라는 몇 건의 논문 심사 했다라는 그런 증명서도 다 뽑아줄 수 있더라고요, 여기서. 김현수님, 잼스도 됩니다. 아, 잼스도 돼요? 됩니다. 네, 됩니다. 됐군요. 아, 시스템이 되게 엉터리긴 한데 됩니다. 몰라. 아, 네. 잼스, 죄송합니다, 잼스 여러분. 잼스에 대한 뭐라고 하죠? 무조건적인 혐오? 아, 네, 형. 잼스 혐오를 멈춰주세요. 죄송합니다. 멈춰주세요. 잼스가 그렇게 엉터리는 아니에요. 아, 잼스, 초창기 잼스는 너무 끔찍해가지고. 네. 요즘은 좀 많이 나아졌더라고요. 네, 그런 게 있고 뭐 이거는 그게 저희 네, 제이슨이나 XML 파일도 바로바로 그게 생성이 되더라고요. 저기 보면 오른쪽에 XML 제이슨 저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그림에서 뭐 저도 써보고 싶습니다. 그 어디 데이터 XM 수집 아래에 적혀 있어요. 네이버 옆에 왼쪽에 오른쪽에 네이버 바로 왼쪽. XML 제이슨 이거를 익스포트 할때 XML이나 제이슨 형식으로 익스포트하고 임포트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 자체 같아요. 데이터를 출력할 때 얘를 그 오카드 아이디나 그 스코퍼스나 뭐 이런 데로 구글이나 이리로 넘길 때에는 기본적으로 익스포트 할 때는 XML이나 JSON 써야잖아요. 그거가 KCI를 가능하다는 넘길 거죠. 때도 그죠? KCI 넘길 때도 그렇고 그게 가능하다는 거 아닐까? 여기 있는 거? 뭐 네,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거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걸로 밀고 나갈까? 아우, 네,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연락을 해봐야겠습니다. 학술지까지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네요. 아이, 즐거워라. 그럼 여기서 일단 저희가 전해드린 뉴스는 끝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